네, 닭고기는 어디라고요? 닥터님? 많이 커요. 그렇습니다. 닭고기를 다른 브랜드에서 드신 건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치킨 시킬 때도 항상 많이 커 닭인지를 확인하시고 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포장 좀 해주세요. 많이 커로. 네. 자, 그러면 대화 잘 되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만나러 가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박 차장님은 네.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는 뭡니까? 저는 치킨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네. 특히 하나 꼽으려면 그 제가 인천 출신이라서 동인천 닭강정. 동인천 닭강정? 네, 네. 아,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엄청 아, 유명합니다. 동인천 닭강정. 훌랄라 치킨이 인천 쪽 아닌가요? 훌랄라 치맥 집이 있죠. 훌랄라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닭강정? 확실하진 않은데 하여튼 이제 네. 대구 쪽에 이제 치킨이 여러 개가 좀 있고 아, 그다음에 그렇죠. 인천 쪽에서 온 게 아마 혹시 훌랄라가 아닌가. 닭강정이랑 양념 치킨의 차이가 뭡니까? 닭강정과 양념 치킨의 차이.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닭강정은 뼈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뼈 있습니다. 뼈 있죠? 닭강정도 뼈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안에 동글동글. 그 순살 닭강정이요. 아, 네. 그리고 닭강정은 네. 표면이 조금 더 단단합니다. 바삭바삭. 아. 크런키. 크런키 느낌. 그런 느낌. 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네네네. 지코바도 맛있고요. 네. 저 대전에 가면 그 백두산 백두산 위에 있는 게 뭐죠? 아, 백록담. 아, 한라산인가 그건? 한라산 백록담. 예. 네. 맞나요? 예, 네, 백두산 천지죠. 예. 네. 백록담 치킨이라고 있는데 거기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숯불구이 치킨. 오. 네. 자, 여러분의 치킨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한번 여러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실제 아침 시작할 때 막 미국 시장 막 4% 막 빠졌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프로는 조금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시장은 1% 내외 이 정도로 아마 하락을 할 것이다. 정프로는 그렇게 봤고 실제로 정확하게, accurately, 네. 하여튼 정확하게 하여튼. 1% 내외로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이 한 1% 내외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상당히 지금 정프로의 네. 예지력이 아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됐죠 시장? 오늘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미국장 대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3포인트 1.2% 정도 빠져서 코스피는 2592포인트 코스닥은 별로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7포인트 해서 863포인트인데 둘 다 미국 시장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시가는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49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50포인트 깨져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끌어올렸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8포인트에 시작을 한 거가 2.1%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2.1에서 0.89까지 끌어올렸으니까는 그 저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게 끌어올린 효과고 뭐 그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2차전지가 힘을 썼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2차전지 쪽이 네, 굉장히 예. 크게 힘을 썼습니다. 솔직히 히어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아... 예. 그리고 뭐 시장 쭉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시장을 좀 보면은 이게 요즘은 반영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 그러네요. 킹 반영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킹 반영. 네.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선물에도 좀 오르 다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 빠진 거를 왜냐면 그 전에 미국 나스닥이 오른 거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해라라고 바람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러진 못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빠진 이유는 미국 유통업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익률을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그거가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뭐 타겟이나 월마트 이런 쪽이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할까 저는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반응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까 그리고 중국장은 어떻게 열릴까 이게 지금 항상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을 경우가 일단 월마트에 이어서 유통 타겟 실적이 문제였는데 뭐 비용보다 이건 다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그 다음에 미국만큼 더 빠지냐 덜 빠지느냐라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이 시작한 다음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네. 실적으로 매매하는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딱 9시에 수급을 빡 열어봤을 때 외국인 사느냐 안 사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9시 한 10분까지 샀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좀 밀리기도 했고요. 밀렸다는 게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죠. 네. 팔아서 890억 정도 팔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판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4,800억 정도 매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번 주에 시장 반등도 기관 투자자가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은 조금 더 일조에 따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선물도 한 7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인데 그렇게 크게 이런 부분이 뭔가 미국 시황 대비해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은 솔직히 좀 적고요. 종목별로 어떤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붙고 안 붙고에 대한 생각이 좀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막상 셀인 메이라 그러잖아요. 5월달에 시장을 도망쳐라라는 느낌은 아직은 아니고 네. 아직은 아니고 종목별로 계속 차등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금 현장에서 좀 들은 것 같을 경우는 네. 신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좀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아, 신용하시는 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런 거를 IC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IC 아니면, 매매. 네. 그러니까 IC 안에 그리고 딱 던져버리고 아. 이제 근데 IC 안에 이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라스트라든지 마지막 바지에 있었을 때 네. 이렇게 좀 투명성으로 아침에 던지고 뭐 계좌 폐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이제 대체로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오후에 좀 올라가는 그런 좀 부분이...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아. 오늘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다른 직원들이랑도 호흡하고 했는데 오늘 조금은 그런 게 많이 좀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레이팅은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거가 좀 나오긴 했고 네. 좀 요 경험적으로 이럴 때 이제 좀 뭔가 시장을 무조건 떠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징글징글해서. 네. 근데 그거는 그때는 대부분 거의 바닥을 찍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해가 0.3% 정도 플러스로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조금 그래도 좀 양호한 이유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고 네. 지난주에 양호했던 장호했던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텐센트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콩 빅테크 같은 경우는 한 5%대 하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전에 버팀목이 됐던 우리 종목들이 시장이 오늘은 좀 반대로 역할을 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따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대략적인 시장을 이제 분위기를 전해주셨고 오늘 2차전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네. 2차전지 쪽 뭐 소재 부품 다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는 확인하고 오르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편하게 아침에 이제 장이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포인트 네, 네. 빠졌다가 조금 돌리는데 그때 제가 빨간불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네. 봤는데 먼저 들어온 게 2차전지역이었어요. 예. 그리고 좀 이따가 후성 들어오더라고요. 빨간불이 반짝반짝. 아, 후성. 예. 그래서 후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최근에 뭐 바이든 효과라 할 수도 있고요. 뭐 전기차 공장에 대한 부분도 시장 계속 회자가 됐고 한 점심 전에 LNF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공시가 나왔고요. 네. LG 엔솔이랑 7조 1900억짜리 양극재 계약 공시를 했고요. 7조? 7조. 그래서 저도 그거 딱 뜨자마자 이게 숫자로 떴잖아요. 그러니까는 1, 10, 100, 1000. 왜냐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감이 안 와. 진짜 7천억도 아니고 7조. 7천억 같이 보였죠. 그래서 그때 옆에서도 야, 7조 맞냐 이랬어요, 정말로. 아. 엔솔이랑 7조인데 이게 좀 이따가 좀 요거 코멘트 탁 풀었는데 꼭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LNF 살 예.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안 믿으십니까? 아니요, 믿습니다. 진짜 살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아, 다 그렇죠. 다 네. 그렇죠. 아니. 원래 마음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아, 많이. 아, 진짜 살려고 했을 때. 아, 전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전문용어로 입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입주식, 입조심.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게 근데 이게 공시 내용을 보니까는. 계약 기간 2023년부터 24년까지예요. 2년 네. 동안이에요. 네. 물론 거기서 좀 내용이라든지 단가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가는 최근 그 단가 올라간 부분 반영해서 했다라는 것까지 좀 확인은 했고요. 음흠. 어찌됐든 시총 9조짜리 회사가 7조짜리 공시를 내니까는 음흠. 매우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뭐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장이 히어로라고. LNF. 네, 히어로입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LNF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8% 정도. 8%.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제 기억에 LNF가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부비되다가 이런 비슷한 공시를 내고 작년 9월 달에 팍 올랐거든요. 아, 그때 그래. 그날 기준으로 9월 10 며칠인데 24% 올랐어요, 종가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 2차 전지가 다시 스타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저희 지금 막 안 좋다, 망했다, 뭐 다 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더라도 뭔가 이런 히어로가 한 번씩 튀어나와야 네. 시장을 팍팍팍 끌고 나가는 게 있는 거고 그때 9월달에 작년에 코스닥 증시 보시면 그 이후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내일도 그렇다 얘기는 아니고 LNF가 크게 쌓았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아침에 LNF든 뭐 에코프로 BM이든 반짝반짝반짝 되면서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이 뭐 살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LNF 살까 코스모 신소재 살까 첨보 살까 그랬는데 오후에 전화 오시더니 이런 뭐 하면서 첨보 샀다. 이러면서 이제 나만 안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왜냐면 그 자리가 그나마 만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르지 않았고 최근 일단 이런 그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 있었다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까 장비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부터 한 1시? 12시 반? 요부터 장비주 빵빵빵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PNT라든지 M플러스 네. 뭐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탕탕탕 뛰는데 이게 엔솔 어쨌든 엔솔 향이기 때문에 제 기억을 한 세 달 네 달 전으로 기억을 해보면 그때 엔솔이 처음에 이제 상장한다 그러고 엔솔 쪽에도 있는 부품사 뭐 저기 장비사 이런 식으로 꽤 그 회자들 밸류체인들이 회자가 되긴 됐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차 전지가 우리 오늘 시장을 살렸다라고 보는 게 제가 어떨까 싶고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장이 격렬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서 그나마 싼 업종으로 옮길지 말지에 대한 게 지금 시장이 가장 최근 관전 포인트라고 있으시구나.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나노신소재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나노신소재 엄청 났습니다. 11% 넘게 11%인데 나노가 오늘 장중에 18%까지 갔습니다. 제가 판 건 아시죠? 아, 그 공정공시 하셨잖아요. 공시 보셨죠? 예. 네. 네. 제가 그래도 꽤 수익이 났었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7만 1,000원인가 그때 팔았거든요. 그러셨구나. 웃음의 의미. 아니, 또 수익 나고 나오셨으면 됐죠. 다른 분도. 에이, 그 뒤로도 지금 한 30% 아니 20% 오른 것 같은데. 네. 수익 난 거는 조금만 파세요. 빠진 거를 좀 줄이시고.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 수익 다 먹고 싶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파시면은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죠. 좋은 판 거만큼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방법이네. 아니 뭐 LNF는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숫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차익 실현하신 분들 많아요. 숫자 좋아서 주가 올랐는데 근데 왜냐하면 2분기는 이제 1분기보다 물론 좋겠지만 마진은 좀 빠지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주가 이제 LG 엔솔향이고 저 거의 다 테슬라향일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1분기 실적 전까지만 해도 2024년도 LNF의 예상 매출액이 5조 대였거든요. 근데 5조에서 6조 사이? 근데 지금 7조 중반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0%가 넘게. 네. 근데 지금 이 공시를 좀 뜯어보니까 지금 7조짜리 공시를 보니까 대부분 다 LG 엔솔 거잖아요. 근데 이제 LNF가 이제 보통 LG 엔솔 비중이 한 60, 70% 됩니다. 옛날부터 이제 LG 그룹에서 출발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LG향이고 LG는 테슬라향이 많기 때문에 원통형이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매출이 한 8조까지 2024년이 막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마진은 만약에 한 7%다. 7, 8%다. 지금처럼 유지한다. 그럼 6천억이고 네. 순이익으로 하면 4,500억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9조잖아요. 그러면 2024년 땡기면 PR 20배인 거예요. 물론 시간에 타임라인에 할인은 해야겠지만 보통 이제 LNF가 PR 30배 이상을 계속 받아왔던 회사니까 오늘 아마 그래서 아마 세게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나. 물론 LNF가 하고 있는 이 가이던스대로 하고 있는 거를 의심을 뭐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공시로 나와버리니까 7조라는 규모가 이거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이제 LNF가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문제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올해 2천억 번 회사인데 지금 시총 10조 가까이 되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데 제가 전기차는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성장주 다 불편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얘네들은 좀 확실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땡기가 좋다. 오늘 뭐 그런 흐름에서 오늘 전기차들이 다 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네. 자, 전기차 관련주가 굉장히 오늘 강했던 하루고요. 그리고 LG전자랑 셀트리온이 신저가 나왔습니까? 시총 상위주 제가 좀 봤는데요.
카카오도 2% 정도 빠졌는데 오늘 신저가 살짝 내려가더라고요. 네이버는 찍고 살짝 올라오긴 해서 신저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셀트리온도 1% 빠지긴 했지만 좀 거의 신저가 부근이고 좀 핵심은 LG전자인데 LG전자 5% 빠졌어요. 빠졌는데 강하게 신저가를 좀 내비친 거고 이게 어제 그 아마 미국 쪽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하반기에는 뭐 2분기 실적은 뭐 감소할 수 있다. YOY에 대해 감소할 수 있는 전망은 그 전에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뭐 가전적 피크아웃이라든지 뭐 물류 원자재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미국 소비가 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 그거 보고 미국 소비 쪽이 좀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자체가 가전 쪽을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거 추측이에요. 제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강하게 LG전자가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원자재 쪽 물류 이쪽은 계속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네? LG전자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나름 버티긴 했었거든요. 버티긴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장의 컬러를 보면은 뭐 제가 뭐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장 컬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빠진 어떤 하락폭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가 매수를 할 만한 레벨에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예전 한 3년 전에 비하면 부담스럽고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밸류에이션 저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버티니까 지수는 안 빠지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이 뭐가 동조되냐? 컬러는 동조됩니다. 컬러. 그러니까 어제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려가 나온 거잖아요. 으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소비재가 다 제일 안 좋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LG전자, 그다음에 이제 의류 회사들, OEM들. 왜냐하면 가장 미국에 열려 있는 회사들의 한세 이런 유럽은 영원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을 컨셉 잡고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원과 한세는 사실 숫자로 보면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 왜 이렇게 9% 10% 급락했냐? 내년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때린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할 말, 아예 틀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세의 고객사가 이제 월마트 타겟입니다. 네. 걔네들이 지금 주가 20% 빠지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은 괜찮은데, 약간 소비가 줄면서 탑라인 매출이 빠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 LG전자는 진작부터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된 회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소비가 둔화되면 그 내구재잖아요. 네. 내구재는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근데 실제로 2분기에 보면 제가 LG전자 상황을 보면요. TV가 많이 안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TV가 사실은 팬데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TV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거야, 2분기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애널리스트 추정치들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LG전자가 오늘 5% 빠진 거는 어제 이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제대로 맞았고 지금 이제 LG전자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최근 5년 내 최하단이에요. PBR 한 배. 근데도 오늘 여기서 5% 뺐다는 거는 참 시장이 그만큼 센티가 안 좋은 거죠. 맞습니다. 안 좋고. 일단 그리고 LG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 바닥이라고 세게 V자로 들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TV만 안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가전까지 하반기 안 좋을까 봐 지금 그걸 걱정합니다. 매니저들은 LG전자를 보면서 TV만 안 좋은 건 지금 주가에 녹아있어. 근데 가전이 안 좋으면 밸류에이션 저점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가전은 아직까지는 가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3분기부터 가전이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좀 애매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트레이딩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월마트 타깃이 박살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베스트바이도 박살났대.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LG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한세 뭐 영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물론 이제 하락폭이 좀 나왔겠지만 무조건 팔 수 있는 가격에 아침에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하면 다시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판 상태로 둔다. 아니 와리가리로 엄청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리가리 이제 처음에 그 시가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의 70% 정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물론 굉장히 발 빠르게 매매하면 LG전자 같은 거 아마 마이너스 한 2% 정도에 시작한 거 출발한 것 같아요. 네. 2, 3% 출발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 때는 안 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 산다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시 그 시가쯤 와서 다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트레이딩으로는 굉장히 저는 매매하기는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저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일단 팔면서 막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는 대비하자. 그 다음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 괜찮고 그다음에 LG전자나 아니면 한세 등에 대한 시장 센티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나의 어떤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네. 역시 두 가지 모두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격만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격보다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저는 이제 디펜던트해서 투자하기를 저는 권고하는 그렇습니까?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고 가치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LG전자를 10만 원이지만 나는 이거 10한 3만 원 정도의 밸류로 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격만으로 내가 보면 아는 뭐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이렇게 빠질 때는 두렵잖아요. 계속 빠질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LG전자 갖고 있는 락바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지금은 왜 락바텀이 작동하지 않냐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려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TV가 안 좋은 것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만약에 가정까지 안 좋아버리면 LG전자가 올해 연간 이제 컨센서스가 4조 좀 중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4조 중반이 굉장히 챌린징한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LG전자, 셀트리온, 카카오도 신저가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그 이제 의류 관련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세 9%, 영원 8%, 와. 필라 마이너스 4%, 한섬 마이너스 3% 이런데 좀 억울한 게 이제 백화점이죠.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이런 거기도 막 예, 한 2~3% 하락을 했고요. 뭐 코멘트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2분기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반등에 지금 하락은 좀 과하다라는 코멘트는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뭔가 좀 격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빠지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쪽도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의류주 보면은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월 달에 이제 역기조 효과 그때 레포트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의류주가 막 시장에서는 굉장히 화랑하게 그래도 지금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의류주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가 수준 보면은 거의 3월 2~3월이 고점이에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거의 가격은 없었습니다. 거의 막상 눌리고만 있었지.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크게 부러졌다 말씀드리는 중이고 네. 2차전지 말씀드렸고 이쪽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래도 너무 안 좋은 것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제가 폴더블 쪽 나쁘지 않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했는데 그나마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폴더블 쪽. 네. 그래서 오늘도 KG바텍이라든지 뭐 파인테크닉스가 1%대 정도 플러스 났는데 뭐 다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플러스 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당연히 안 좋겠죠. 침체인데 약간 삼성증권에서 코멘트 나온 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주식시장 지금 최근에 5월 들어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서 바텀 피싱 분위기로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휴대폰 쪽에서 중국 스마트폰 반등의 투자 매력을 느끼시나요? 아마 대부분 회의적일 건데 이게 중국 바텀아웃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모듈 부품 등의 업체보다는 메모리라든지 MLCC 같은 커머디티로 집중되려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 시장이 언제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게 항상 우리 시장의 화두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이쪽으로 휴대폰 쪽으로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 매매줄 보면은 조금 그런 쪽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아까 저기 테라퓨틱스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부모님께서 이거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다 6월달에 이제 ASCO가 합니다. 예. 그래서 ASC? 네, ASCO 아스코라 그러죠. 네. 일단 그 제약바이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조금은 일부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혹은 아스코라는 학회에 참여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종목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6월 한 10일인가 아마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벤트 드리븐 정도 매매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 드디어 좋아지는 것이냐 이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은 코멘트 드리기가 항상 매우 어려울 정도긴 한데 오늘도 몇몇 종목들이 그렇게 툭툭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어제 좀 바뀌었죠. 기억하시죠? 시가총액 상위? 1위가 네. 에코프로 BM이 했었잖아요. 바뀌었었는데 아 코스닥에? 네. 네. 근데 어제 LNF가 올라갔거든요. 2등으로. 그러니까 셀트레인스케어가 3등으로 밀린 거예요. 네. 그리고 HLB가 제 기억으로 며칠 전에 한 지난주 지난주에 9등 10등 했거든요. 네? HLB 4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총이 5조 네.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워낙 그 방송이라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종목이고 이 종목 얘기하면 승질내실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멘트 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다가 일부 이벤트성으로 매매가 좀 쏠리면서 이쪽도 무슨 좋은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단에 HAB가 4위로 올라왔다 정도는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몇몇 종목들은 매우 발탁발탁 뛰고 있다. 네.라는 부분 좀 시간의 말씀... 문제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전기차 쪽으로 많이 재편될 것 같아요. 전기차랑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정말 그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은 기술력 인정받은 바이오 일부 해가지고 이렇게 재편되는 게 저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거나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회사들은 이제 글쎄요 페이드아웃 돼야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펀더멘탈 없이 가격만으로 많이 급등한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사실은 뭐 2차 전지랑 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숫자가 나오고 확실하게 성장성이 보이는 것들이니까 물론 중간중간 부침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만약 코스닥이 재편된다고 하면 코스닥 자체 멀티플이 조금 올라 코스피보다 비싸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 자, 뭐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이제 우리 시장도 건전해지고 투자자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보호하는 것일 테니까. 네, 네. 저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많이 빠져가지고 보시는 분도 많고 저도 바이오 쪽에 투자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아무튼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소부장 쪽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소부장도 정말 극명하게 몇 개로 쏠립니다. 아까 저기 장 조금씩 뜰 때 후성부터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성이 6.8% 종가 올라서 끝났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저께 왔을 때도 첫 상승 크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14%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후공정이면 후공정 장비주도 같이 올라갔고 PCB면 PCB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그냥 전액 하면은 뭐 후성만 쫙 쏘고요. 그런데 전에 뭐 한솔케미컬 이런 건 잘 안 들어가고 이런 식의 좀 종목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 PCB 안에서 대덕전자만 플러스 나머지 다 밀리고 뭐 원익 QNC 그 최근에 저희가 좀 신고가라고 얘기했었었던 몇몇 쏠리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행이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설픈 것들은 안 건드리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물론 저도 포함을 해서 한 종목이 예를 들어 LMF가 빡 튀면 안 튄 다른 거를 사고 싶어 하고 왜냐면 빡 튄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 안 오른 거 내가 곁다리를 잡으면은 옆으로 횡보하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 같은 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딱 타이밍인데 예. 제가 말씀드리려 말았는데 오늘 LNF가 아무튼 호재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분명한 호재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출의 추정치가 올라가는 어떤 공시랑 뉴스는 거의 호재예요. 그 매출이 의미 없게 뭐 수익성이 없는 매출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과 같이 디펜던트한 연결된 매출이 올라가는 확실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 올라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LNF가 뭐 한 4, 5% 올랐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딱 공시 뜨고 쭉 올랐는데 이거 5% 올랐으니까 보니까 똑같은 양극재 회사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네. 에코프로 BM을 사는 물론 BM도 나중에 기업 가치가 현재 올라가겠죠. 올라는. 근데 그런 매매는 저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LNF에만 나온 호재고 물론 2차 전지 전체의 호재는 맞죠.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 근데 이제 BM은 이미 오늘 주가는 이미 지금 현재까지 BM 보여준 거.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현재 주가에 녹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트레이딩을 하려면 LNF의 확실한 호재면 그냥 이걸 사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를 BM으로 사는 거는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가격이 좀 떴더라도.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이 회사가 요걸 인해서 에코프로 BM이 받는 수혜는 그냥 전체적인 어떤 인더스트리가 좋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확실한 거 그냥 그 실제 대장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만약에 정말 따라가실 거면 그런 매매를 저는 좀 권장해 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실 거예요. 야, 뭐야 LNF 떴어? 그럼 이제 에코프로도 뭐 좋은 소식 들리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는 지금 많이 가격이 안 올랐으니까 얘를 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익을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뭔가 여기 보면 이거 안 보고 있네. 내가 딱 했는데 영원히 안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엄청 슬퍼요. 네. 소외된 것 같고 화딱지 나죠. 네. 네. 진짜로.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네. 있었습니까? 일단 저기 은행주가 좀 네. 약세였어요. 오늘. 약세였는데 뭐 시장 다 어려웠기 때문에 약세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더 빠졌는데 우리금융이 좀 4.7%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금융 진짜로 괜찮았었습니다. 괜찮았었는데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도 뭔가 베타 계수라 그러나요? 탄력도 굉장히 좋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예보 이슈가 어제 저녁 때 나오긴 나왔었죠. 예금보험공사에서 일단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게 한 2,500억 정도 됐고 어제 이제 수급 살펴보니까 이미 그 연기금 수급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 했는데 요거 때문에 MSCI 유동 비율 조정에 따른 상향 조정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은행주보다 더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오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딱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고 뭐 A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이러는데 안 보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안 보던 종목들이 팍팍 올려버리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시총이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기 쉽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쫓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EU에서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화라는 부분이 떴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리파워 EU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데 2029년도까지 새로 지어지는 건물 지붕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지붕 다 태양광 패널 해야 돼요, 옥상에. 아. 그러니까 막상 이거 테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뉴스만 봤을 때는 유럽에서 꽤 세게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를 들어 이게 진짜로 센 이슈고 태양광에 뭔가의 산업을 변화시킬 만한 뉴스라면은 OCI가 떠야 되거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저도 보면 아 이게 태양광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섞여가지고 막상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가는 종목인지 이게 지금 태양광에 섞여서 가는 종목인지가 모를 정도로 막 섞여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 보면 여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떴다고 재건 때문에 떴다고 하고 여기 보면 태양광 때문에 떴다고 막 이렇게 헷갈리겠네. 하니까 헷갈리니까는 네. 막상 이제 매매를 하셔 마시 이런 느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렇게 그냥 종목들이 특히 시총 1000억 그러니까 오늘은 상한가 쳐서 1100억이더라고요. 뭐 무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겠다. 차라리 내가 이게 뭔지 찾아볼 시간에 차라리 그냥 오늘 거래소 수급 어느 종목 들어오는지 연기금이 뭐 사고 있는지 그 10시에 나오잖아요. 기관들이 뭐 사고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고 아 지금 시장의 컬러는 이렇고 저렇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 그제까지는 제가 볼 땐 매매할 만했어요. 이쪽은 또.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또 싹 바뀌어 섞이더라고 종목들이. 종목이 섞이면 또 시장에 그걸 찾으려고 하고 그 섞여 있는 종목들은 또 이상하게 그게 또 저기 뭐 소외당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진짜 예전부터 예보가 이렇게 찌금찌금 팔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많을 땐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몇% 팔아가지고 1.몇% 남았거든요. 아 그냥 팔려면 3% 다 팔지. 한꺼번에. 어? 그거 뭐 1000억밖에 안 하는데 그 충분히 태핑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근데 또 뭐 1.몇% 남겨놓고 그게 저는 좀 이런 게 정말 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 정말 본인들도 1.몇% 더 좋은 가격에 팔면 좋잖아요. 또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보가 이걸 1.8%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차피 다른, 무조건 나올 거니까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네. 저 언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막 지르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사실 블락딜이라는 거는 네. 블락딜 참가한 사람만 좋은 거지. 그냥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든지. 왜냐하면 네. 장외로 시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지네들끼리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합법적인 거니까 뭐라고는 못하지만 이런 이슈는 바로바로 오버행 이슈는 좀 해소를 해주면 저 윈윈 아닌가 서로가 다. 한 번에 조금 충격이 있더라도. 네. 아예 네. 어차피 뭐 5% 오늘 또 빠지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지만. 1.몇%도 남겨놓고 이것도 뭐 언제 팔 겁니까? 네. 예보 들으셨죠? 네. 우리 탁프로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은 마이크에 대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네. 아쉬운 네. 점이 이제 저 많이 들리는 얘기가 그거죠. 주식을 보유하는 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보유하는 거?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자체가. 아예 안 들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매매할 때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더 살 수 있고 손절을 칠 수 있고
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진짜로 좋았었던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 혹은 보험주. 근데 그 종목들이 그래도 3월 달까지는 시장을 비트하면서 방어를 했어요. 했는데 요즘 보면은 오히려 저 빠질 때도 변동성이 좀 커지게 빠지는 거죠. 아, 물론 이슈가 있긴 있지만 네네. 실적 발표 시즌이긴 했고요. 하지만은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어떤 종목 섹터를 들고 있을 만한 시장이 오려면은 그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좀 기다리는 중인데 올만하면 뭐 이러고 올만하면 이러고 그래서 막상 저도 이제 보는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침처럼 그 신용 매매라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저는 그래요. 주식을 다 팔면은요. 네. 지금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피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재진입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재진입하기가 다 팔고 네네. 근데 저는 그래요. 신용이랑 지금 레버리지 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빠진 종목이 많고 시장이 굉장히 저점 같지만 사실 제일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은 좀 쓰지 마시고 네. 대신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무섭죠. 지금도 뭐 나사콤을 많이 빠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그걸 막 무조건 다 캐시를 100% 만들어서 나는 딱 다시 저점에 들어갈 거야 라는 게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그건 또 쉽지 않은 거니까 어둡고 힘든 구간이에요. 어둡고 힘든 구간인데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우리가 네, 네. 너무 손실라도 저도 기분 안 좋죠. 안 좋은데 종목 다시 한번 보시고 포트폴리오 보시고 하시면서 심기일전 하시면 분명히 또 좋은 구간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요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박선수 TV 어떻습니까 요즘?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서로 위로하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좋으면 주식 채널이 이상한 거예요. 박선수 TV. 네. 보통 몇 시 하시죠? 그 대중 없습니다. 대중 없습니다. 예, 그냥 본인 기분. 기분은 아니고 3% 오는 날은 못 하죠. 예, 일정 없을 때. 3% 없는 일정 없는 날 한 네. 번씩 하시는 박선수 TV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튜브도 네. 괜찮죠? 네네네. 네. 원래 요즘 제가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탁튜브 활동. 네,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